글씨가 왜 그러냐. 커졌다 작아졌다고 줄도 막 위로 가고 어디 가서 내놓기 부끄러운 글씨가 없나. 글씨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센스, 그건 바로 글씨.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말은 자기 위안? 글씨는 정말 나의 얼굴이다 생각하신다. 한석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법. 나도 명필이 될 수 있다. 치료를 하듯이 글씨도 그런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글씨 성형을 위한 악필가들의 고군분투 현장 속 고고. 요즘 대학생들 본인 글씨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의 글씨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글씨체를 평가해본다? 어우,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워. 심혈을 기울여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써가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이 정도면 봐줄 만하지 않나요?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글씨를 잘 써야겠다는. 네. 요즘에는 컴퓨터로 많이 하잖아요. 제 글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씨 보여드려요? 아, 이렇게 썼는데. 어디요? 남다른 자신감? 판도 불가란 거 아시죠? 아침 시간부터 글씨 학원에 긴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 네, 오늘 글씨 검정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검정 시험? 네. 글씨? 예. 글씨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30분이니까 조금은 생소한 글씨 자격증 시험. 하지만 엄연히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으로 시험 시간은 50분. 시험 문제는 발음, 정자체 쓰기 등 한자 한자 올바른 필체로 써가야 하는데. 욕심이 나는 자격증이라서 지금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펜 글씨를 잘 안 쓰는데 펜 글씨를 이제 안 쓰는 안 쓸수록 더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 저희도 그 공무원 시험 볼 때요. 논술 있거든요. 주관식. 거기서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 쓰려면 글씨를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라든가 가장 먼저 보이는 얼굴이니까 그만큼 글씨가 중요하겠죠. 자신감, 상실, 의욕, 바닥. 하지만 악필가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몸을 치료를 하듯이 글씨도 그런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네,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엄지와 검지가 나란히 있거나 엄지가 약간 올라가. 이렇게 엄지가 내려가서 이렇게 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에게도 악필은 떼고 싶은 꼬리표. 사회생활 하는데 민망스러운 글씨체 때문에 곤혹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서류 같은 거 작성을 할 때는 조금 글 필체가 안 좋으니까 안 좋대요. 그래서는 필체 교정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됐으면 많이 좋아졌나요? 그러죠. 제가 생각에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글씨의 교정은 빨리 할수록 효과적이라는데. 얘가 종이야. 야, 나를 따르라. 아, 예이. 연필 잡는 방법부터 재미있게 배우다 보니 아이들 적응도 빨라진다. 애들한테는 즐겁게 가르쳐야죠. 지금 이게 무슨 자료예요? 맨 처음에 오면 글씨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봅니다. 연필은 제대로 잡고 있는가. 이 사람이 연필을 잘못 잡기 때문에 글씨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야지 그에 맞춰서 가르쳐 드리죠. 이 자료야말로 일취월장. 본인의 발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하지만 동시에 감추고 싶은 비밀. 제 거 진짜 보시면 놀라실 텐데. 뭐 그래, 그 정도는 아니던데. 이게 바로 괴발 개발이라는 것. 본인의 심정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죠. 저런 글씨를 가진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글씨를 잘 써야지 자신이 잘 표현하고. 글씨가 마음의 거울이라는데. 예쁜 마음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좋은 글씨체 만들기. 무슨 방법 있나요? 기본적인 기본 틀이라는 게 자음과 모음 사이 간격. 어디에다가 어떻게 받침이 올 때 적절하게 놔야 되는가. 전체적인 어울림. 요즘은 예쁜 글씨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늘고 있는 분위기. 첫
초등학교 글씨부터 모든 이런 붓글씨며 시어 글씨가 통탈해서 저희가 POP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예쁘다 인정되는 글씨체. 악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 이런 글씨들, 악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글씨 교정을 해서 글씨 교정을 하기 위해서 POP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POP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글씨잖아요. POP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씨체. 정자로 반듯하게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가로, 세로 반듯하게 선 긋기 연습을 수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는 법. 악필이고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글씨 교정을 위주로 했다가 글씨 이제 잘 쓰거든요. 그 POP하고도 일반 글씨하고는 또 틀리니까 POP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글씨가 너무 예뻐서 애들 환경 정리에도 좀 쓰고. 가끔 학교 환경 정리에서부터 광고 소식지까지 POP를 비롯해 예쁜 글씨는 컴퓨터 시대에도 인기 급상승 중. 보통 이 POP를 하기 전에는 보통 그 인쇄로 워드로 치거나 인쇄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손글씨로 많이 써봐요. 작품 자유롭게 정말 맛깔스럽게 어떤 음식을 그린다면 정말 맛깔스럽게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글씨 인기만큼 주문 전화도 꾸준히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써드리면 돼요? 내일은 촉박하네요. 일단 이따 제가 10분 후에 연락드릴게요. 네. 무슨 전화요? 글씨 주문이요. 요즘 초등학교 선거, 어린이 전교 선거단 지금 글씨 주문이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POP가 있기 전에는 엄마들이 본인들에게 제작을 많이 해서 붙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의 PR 시대라 전부 요즘 어린이 전교 선거는 다 POP로 자기 경력서 이런 것들을 기호 몇 번에 다 써 벽보에 붙이고 피켓까지 다 해가요. 이 글씨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수작업인 만큼 선의 각도에 따라 힘에 따라 다양한 글씨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매력. 틀어 올려주세요. 연령층 관계없어요. 나이 드신 분, 뭐 주부들도 있고요. 내 이름 세자 박명록이 내 이름 세자를 예쁘게 쓰고 싶은 게 소원이셨대요. 그래서 이런 악필 예쁘게 글씨 써준 데를 찾았다면서 이렇게 보람 가지고도 배우셨으면 좋겠고. 시대가 변해도 예쁜 글씨체는 인생의 보너스. 글씨체는 얼마든지 변한다. 멋진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명필에 도전해보자. 악필, 이젠 바뀔 수 있다.